하신 부처님 전에 고하옵나니 대자 대비심을 베푸시어 저희들의 뜻을 헤아려 경청하시고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사이부 대중은 정통 사찰 김제성 모함에서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제2대 통합 불교 법인연대 총재 부총재 이사 진산식을 봉행하여 대자 대비 원력으로 생사윤회를 조탈게 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구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세상에 더없이 거룩하고 자비하신 부처님, 생로병사의 윤회는 스스로 지은 어변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였더니 오늘 이 이치를 바로하라. 대해탈의 길에 들어서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세상 모든 고통은 탐진치 삼독에서 비롯된다 하였으니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로운 세상을 구현하게 하옵시고 끝없는 욕바라미를 실천하여 마침내는 팔정도의 대업을 성취하고 보살침을 발휘하여 미혹하고 어리석은 한 중생까지도 끝내는 성불의 가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 일심으로 열의 사지가 되어 장엄한 불국도 건설에 매진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부처님 전에 향사르고 머리 숙여 고안하니 저희가 염원하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어 보고 듣고 행하는 곳마다 청정한 원력과 가피를 내려 만 중생이 대우 각성하고 보살도를 이루어 평화로운 세상을 구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부주에 충만하사 안이 계신 곳 없으시고 만유에 병등하사 두루 살펴주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자비의 문을 열고 구원의 실상을 밝혀 주시옵소서. 오늘 불교 중흥을 위한 제2대 통합불교 법인연대 총재 부총재 이사임원 진산식을 맞이하여 사부대중이 자비의 힘으로 모두 한뜻으로 존통사찰 김제 송모함에 모였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참성품 등지고 탐진치 삼독의 번뇌 속에서 여섯 갈래 몸을 받고 모든 세계 모든 생에서 지어온 일체 악업을 일심으로 참회하옵나이다. 이제 저희는 부처님의 원력에 힘입어 백천만금에 만나기 힘든 불법을 만나 지니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우리는 아집과 독단을 버리고 오로지 불법 증언과 후국 안미를 위한 합으로 총단결하여 삼보에 정진하게 하옵소서. 고해에서 헤매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바에 놔두신 거룩한 님을 저희들은 최고의 한의로 최대의 감격으로 맞이하나이다. 대지도 감동하여 여섯 가지의 몸을 떨며 모든 생명에 충만한 지혜로 그 빛을 더합니다. 오늘을 맞이하여 저희를 삼가 발언하옵나이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큰 스님의 시를 직접 낭송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 구름을 헤치고 나온 달처럼 저 연잎에 고르는 물방울같이
욕망의 숲을 나와 고뇌의 강을 건너 영혼의 새벽 강가 깨어나 쉬는 사람. 바람처럼 물처럼 가고 있는 사람. 바람처럼 물처럼 살고 있는 사람. 그 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생명의 꽃 사랑이여 침묵의 웃음이여 나는 눈을 감는다. 나 자신으로 돌아가 남고 싶어. 눈물 나도록 고맙고 감사한 인연들이여 생명사랑 평화의 길 우주의 주인 대우스님 시 중에서 주대장 총재 영월 대종사 대한불교 법사종 존경 법화를 통합불교 법인연대 정관 제11조 12조 13조에 의거 총재로 추대합니다. 불기 2556년 11월 9일 통합불교 법인연대 이사회 일동 와! 먼저 저의 그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18교구 본사에 올라오신 대자 우자 큰스님 번길 오셔서 법을 해주시고 참석하신 것 너무 대단히 감사하고 또 저한테는 또 이 불가에서는 사수님이 돼서 그 이렇게 너무나 은사스님 계시면 좋았을 텐데 열받으셔가지고 사수님이 되신 와서 이렇게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또 큰 마음을 담아서 사수님한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그 이 통합불교 법인 연대 연합회가 장례 거신 때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통합을 해서 우리 그 이 각 종단의 종정 스님 이하 총무원장님 오늘 이렇게 모시고 우리나라 불교를 위해서 한 몸을 어떻게 불사를 것인가 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큰 스님들을 모시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앉다 보니까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어쨌든가 우리나라 불교를 위해서 한 몸 바쳐서 불사를 것을 각오하며 우리 통합불교연대가 앞으로 날로날로 우리나라 불교의 큰 지중이 되도록 꼭 한번 불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효행의 성지 성모함에서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빚 갚는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큰 스님들과 불자님들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한국 불교의 새로운 웃음꽃 전법교화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해서 전국에서 큰 스님들이 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오늘 통합불교 2대 총재로 추대되는 영월종사님에게 우리 축하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도일념과 서원으로 전법교화를 위해서 봉사하시겠다고 원을 세우시고 오늘 이사로 부총재로 소임을 맡으신 큰 스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경하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자, 저와 같이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싶었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못 오셨지만은 그곳에서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크게 제가 선창하면 함께 해주십시오. 부모님 문에
딱 두 분이 안 하셨어요. 내가 누구라고 그러면 말 안 그러면 다시 부모님 은혜. 부모님 은혜. 인연이 지중하여. 인연이 지중하여. 이 몸을 낳으셔서. 이 몸을 낳으셔서. 손발이 다 닳도록. 손발이 다 닳도록. 공들여 기른 사랑. 공들여 기른 사랑. 꿈속에서도. 눈물 줍는 눈물 줍는 울엄니 울엄니 울아버지 울아버지 나 다시 나 다시 아이 되어 아이 되어 울고만 싶어지네요 울고만 싶어지네요 타버린 가슴 타버린 가슴 주름진 이마 주름진 이마 자식들 못 잊어서 자식들 못 잊어서 눈목 감으신 눈목 감으신 그 사랑 그 사랑 언제나 다하는지 언제나 다하는지 이 목숨 다한 뒤에 이 목숨 다한 뒤에 끊길런가요 끊길런가요 생각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할수록 눈물만 더해지네요 눈물만 더해지네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저는 입으로만 지금 부모님 문회를 불렀는데 찾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마음으로 가슴으로 부모님을 찾은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의 큰 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나무도 뿌리가 있습니다. 남도 뿌리가 있죠. 예. 예. 샘도 근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가 성해야 근원이 맑아야 어떻게 되겠죠? 아주 나무도 성한 거예요. 사람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모시고 부모를 잘 봉양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의 씨앗도 부모를 모시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데 있는 겁니다. 예? 하늘이 나온 이 지평선 이 지금 여러분이 진단식을 올리고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죠? 효행의 성지인 성모함입니다. 우리들의 잃어버린 존재의 뿌리를 살아 숨쉬게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을 우리는 효행의 성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존재 가치를 살아 숨쉬게 할 수 있는 도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효행의 성지를 효행의 성지로 우리 함께 만드는데 동참하자 하는 뜻에서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밝은 태양은 밝은 태양 그림자를 원망하지 않고 그림자를 원망하지 않고 바다의 출렁이는 바다의 출렁이는 달 그림자는 달 그림자는 바람을 타다지 않는다. 정말 마음의 때가 무엇일까요? 망상이나 번뇌요. 마음의 더러움이 뭘까요? 욕심이에요, 욕심. 마음의 부스름이 뭘까요? 남을 비방하는 거. 마음의 상처가 무엇일까요? 의심하는 거. 나는 마음의 때도 없고 마음의 부스럼도 없고 마음의 상처도 없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오늘 성모함 성결에서 효행의 성계에서 마음정성 신심과 원력을 가지신 불자님들과 함께 온 이 자리가 저에게도 큰 행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처님의 성전인 이 도량에서 함께한 이 인연으로 눈부신 햇살 같은 웃음 머금고 푸른 산 맑은 강처럼 건강 들으시고 통합불교 교단이 이 땅에 이 시대에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뢰와 존경받는 교단이 되어주십시오 뜻에서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0월에 상단 1년 중에 제일 좋다는 계절입니다. 오늘 통합불교 법인연대 총재 영월 큰스님께 추대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사자우를 내리신 대우 큰스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통합불교 법인연대 총재 또 추대식은 부처님의 일대사의 인연이라 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영월 총재님께서는 일찍이 동진 출가하여 산문에 들어와 생활하시면서 독행과 수행을 생활하여 이루어진 부처님의 분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계로 우리의 부처님의 자비의 화합의 정신을 이어받아 시방삼재 제불보살님께 구원의 발언과 아울려 정신적 무장을 강화하는 일환으로서 인류 평화의 고향과 내일의 행복과 평화를 구원한 기계로 삼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중심으로 평화로 자기로부터 출발하여 이웃과 함께 세계와 함께 어울리며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추천하고 과거, 현재, 미래 삼세를 확신돼서 이룬다고 봅니다. 오늘 이 기계로 이 세상의 평화와 도화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위원 대우 큰스님 그리고 각종단 종종 대표자 큰스님 사부대중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통합불교 법인연대 총재 추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총재 영월 큰스님은 일찍이 태어나서부터 산문에 들어와 부처님과 전생부터 인연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스님이 통합불교 법인연대 총재로 추대되면 한국불교의 큰 발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재로 항상 정법 궤도를 이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파가 난립되고 많은 신의 정체가 출현되고 있습니다. 이때 다 종파가 통합되는 통합불교 법인연대 중창불사로 영월큰스님의 추대되는 동방의 빛이요 한국불교 전체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우리 불교가 이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합불교 법인연대의 무관 번영을 지원합니다. 김제 이 만경들의 금이 깔린 만경 장파에 참 부처님이 이렇게 이 귀한 자리에 모셔졌다는 것이 올 때부터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여러 큰스님들의 말씀과 오늘 행사가 정말 좋을 것 같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사드려야 돼 인사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멀리 영덕에서 오셨습니다. 영덕에서 오신 대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다는 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성모함에 꽃이 되고 빛이 되실 것입니다. 돌아가시더라도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기운만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대찬 간암사 설사로 합니다. 오늘 모든 분들에게 선물하시고 좋은 일 많도록 선물합니다. 자, 아미타분. 예.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온 아미타종
충무원 대행을 맡고 있는 이대선입니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 국민님. 대구에서는 해민세의 주지수입니다. 오늘 예 성남에서 많은 축복을 받으시고 글자분들 가정에 항상 부처님의 은득이 가득 차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김제 쌍용선에서 온 월산승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제 성은 중국성입니다. 중국에서 역사가 있어서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반가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대한불교 태고종 판동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말도 화창하고 할 일도 많으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과 늘 평안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또 안녕히 계십시오. 또 성불하십시오. 또 편히들 돌아가십시오. 끝난 후에. 네,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항상 행복하고 마음이 항상 저 해처럼 밝아있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축하한다고 이렇게 시호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시호는 아주 값진 거겠죠. 예, 이건 정말 정말 진짜 진짜 값진 거겠죠. 모두 박수를 환영해 주시고 빵빠레도 올려주세요. 빵빠레도 올려주시고 사진도 찍고. 최고 훈장 메달을 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